주말에 여행을 다녀와서 그런지 엄청 오랜만에 출근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기 알러지가 올라왔었는데 주말 내내 계속 약 먹고 약을 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빨간 게 조금 죽었는데 아직은 좀 거무튀튀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약을 먹고 발라보도록 할게요. 약국에서는 요 약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 갔다 오면 항상 트러블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양호해요. 많이 트러블도 안 났고 괜찮았습니다. 방금 멸근수 넣다가 여기 베었어요. 너무 아프네요. 일단은 멸근부터 할게요. 드디어 셀프 네일할 시간이 생겨서 부랴부랴 제거를 하고 마유의 백설 컬러를 얇게 원 코스를 해줬고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메이크앤의 스테일라이츠 요 화이트 컬러 사용할 거예요. 아래 펄이 이렇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테일라이츠는 이렇게 글리터랑 펄이 같이 섞여 있는 잉크 제품이어서 오로라 빛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은 뉘앙스적인 뉘앙스 아트를 해볼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건조가 됐고요. 여기 위에다가 비즈나 메탈 콩을 붙일 건데, 저는 어나더월드의 메탈 콩을 붙여줄게요. 오늘은 두 개의 택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 치유 택배부터 뜯어볼게요.
이번 치유 신상은 글리터인데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글리터의 구성이에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번 글리터들은 패스츄리 글리터랑 가루 글리터가 섞여 있는데요. 요 이름은 한들한들한 핑크이고요. 뭉게뭉게 파랑, 몽실몽실 노랑, 살랑살랑 보라 이렇게 네 가지 컬러예요. 이번 비블라 신상은 미카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미카 썸머 컬렉션이에요. 요 컬러랑 이렇게 비즈 파츠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작은 크기부터 큰 사이즈까지의 귀여운 비즈 파츠도 있어요. 이 미카 컬렉션은 한여름 태양의 뜨거움과 야자수의 싱그러움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컬렉션이고요. 고발색의 형광 컬러 7종과 유니크한 100%의 스팽글 글리터 3종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리 옮겨서 바로 발색 보여드릴게요.
어제 알러지약 먹고 잠들었는데 너무 깊게 자가지고 늦잠 잘 뻔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김밥 포장해서 가는 중이고요. 오늘 상가 카페가 쉬는 날이어서 커피까지 사서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피가 빨리 나와서 주문한 렌즈까지 찾아서 가요. 바람은 꽤 많이 부는데 걸어오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렌즈는 요거 샀어요. 그냥 계속 끼던 게 편해가지고 요거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좀 대용량으로 샀어요. 원래는 제가 렌즈를 안 끼고 안경도 안 끼고 그냥 잘 안 보이는 상태로 다녔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최근에는 계속 끼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엔 대용량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소를 못하고 갔는데 오늘 또 늦게 나오는 바람에 약손이 오시기 전에 후딱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뜯어볼 택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생일 선물이랑 네일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뜯어볼게요. 첫 번째 택배는 조선호텔 미니 브라우니 세트예요. 이렇게 총 3가지 맛으로 낱개 포장돼 있어요. 엄청 달달한 이런 향기가 나는 브라우니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대충 이것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맥반석 계란이에요. 이렇게 5개씩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총 30개예요. 나이에 맞춰서 30개이고요. 30대부터가 황금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황금색으로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당분간 단백질은 엄청 잘 먹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구미덕 멀티비타민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젤리 형태여가지고 그냥 가게에서 일하면서 좀 입 심심할 때 먹으려고 가게로 주문을 받았어요. 진짜 오리 모양이에요. 바로 하나 먹어볼게요. 하루에 한 번 두 개씩 먹으래서 딱 두 개 먹을게요. 그 다음은 조말론 제품이고요. 바디 앤 핸드워시 선물 받았어요. 오, 되게 향수병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친구가 선택해준 향 그대로 받았는데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향이거든요. 아주 제가 딱 좋아하는 향이에요. 짠! 이제부터는 네일 재료고요. 이거는 샤이닝 모먼트에서 주문한 생화예요. 이게 일일이 다 떼어져 있는 생화를 이제 오픈을 하셨었는데 그게 저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1분 만에 매진이 돼버려서 귀찮더라도 다시 떼었을 목적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여기에 제가 없는 색깔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이 민트랑 이 약간 핑크빛 레드 이게 너무 이뻐 보여서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마요 롱베이스 4개 주문을 했고요. 짜잔! 마지막 택배는 새로 나온 물둘다 시즌이에요. 이렇게 시즌 3, 시즌 4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스텔 잉크도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발색 보여드릴게요.
가고 나면 항상 제 옆에 이렇게 상자들이 가득 쌓여져 있어요. 이거 바로 버리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테이라이츠 잉크 제품으로 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거 먼저 후딱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잉크 제품 섞을 때 이렇게 낱개로 섞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섞을 때 여기 밑에다가 한번 테이프 작업해 줬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이게 뚫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한 번에 흔들어요. 이 스테일라이츠가 금방 섞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만 흔들어줘도 이렇게 섞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 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다시 흔들어주면은 네,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테일라이츠 발색 컬러예요. 아까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무지개로 세로로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생화를 또 무지개 순으로 올려줄까 하거든요. 그 생화 올린 거랑 이제 덩어리 아트 같이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투명 팁에다 해봤고요. 이제는 여기 화이트 시럽젤을 깐 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용하기 전에 양 조절은 필수. 핑크색만 조금 흐려서 두번 발라줬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발라줬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 안에 글리터랑 펄이 같이 들어있어서 진짜 약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파우더 빛깔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진짜 이쁩니다. 요거 금방 마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바로 생화 올려볼게요. 생화는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샤이닝 모먼트 생화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한 통에 무지개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화를 네 송이 올려봤거든요. 다섯 송이 올리니까 너무 꽉 차는 느낌이 나서 일단 네 송이만 해서 큐어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테두리를 한번 둘러봐 줬어요. 이제 요거는 보라색을 빼고는 다 투콧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핑크색만 투콧을 한 상태고요. 이제 생화와 이렇게 덩어리 아트 나눠서 한번 해봤어요. 우리 혜종이님들의 선택은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화 디자인이 탈락되고 요걸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가로로 무지개 순으로 생화를 나열을 해줬어요. 요거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어서 다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치유의 뭉게뭉게 파랑 글리터를 이용해서 아트 만들어 볼게요. 원콧의 그라데이션을 끝냈는데요. 맨 아래쪽에는 패스츄리 글리터를 조금 뭉쳐서 올려주시고요. 중간 경계 풀어지는 부분에는 이제 가루 글리터를 이렇게 총총총 올려주시면 그라데이션 끝입니다. 이렇게 큐어 할게요. 두 번째 디자인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글리터 그라데이션 위에 파츠와 스티커, 스톤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어요. 엄지랑 네 번째 있는 이 은색 파츠는 캔디스톤의 뉘앙스 파츠이고요.
나머지 스티커는 메이크 앤 스티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이 무지개 잉크는 제 손에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당 정리할게요. 이거는 어제 사용한 코티지 코어 메이메이 컬러입니다. 오늘 친구네 카페 가서 편집 좀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이패드 챙기고, 이거는 저의 립이랑 이제 핸드크림 담겨져 있는 그런 파우치예요. 들고 나갈 거예요. 저의 옷은 이렇게 입었고, 이거는 강릉에서 사온 친구 선물이랑 엄마가 취나물 이거 싸줬어요. 그치? 선물 진정제 끝나고 너무 시원해. 이게 신메뉴. 같이 먹을래? 응? 먹을 것 같긴 한데.